이찬원님과 유성훈님의 듀엣 무대는 방송에 통편집 됐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찬원님이 제작진이나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팬분들도 이찬원님의 그 목소리에 힘을 조금 실을 수 있게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제작진들에게 우리 이찬원님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달 8월달만 조금 지나가고 9월달 10월달이 되면은 아마 음반적으로도 조금 많은 운기가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요, 우리 이찬원님에 관한 영상을 한 번 더 찍게 되었는데,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저도 이제 요번 주에 최근에 들어서 그 여신 여섯 분과 이렇게 듀엣 영상을 하는 그 예고편이 뜨더라고요. 이찬원님의 예고편이. 그래서 이찬원님이 그 유성은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분하고 이렇게 듀엣을 하는 그 예고편을 보고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른다, 프로그램 본방 사수를 해야겠다 해서 본방을 봤는데 여섯 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다섯 팀만 나오고 이찬원님과 유성은님의 듀엣 무대는 방송에 통편집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 이 채널에서 이 조회수를 이렇게 영상의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TVN을 보내지 않고 네이버 공식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의 조회수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짰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하필 이찬원님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봉숭아학당 관련해서 해명하는 영상 다들 기억나시나요? 지금의 우리 7월달, 8월달 이찬원님의 운세가 많은 환경적인 제약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가 힘든 억압된 기운이라는 그 공수를 받았거든요. 7월달, 8월달에 우리 이찬원님의 운기가 주변의 환경적인 제약에 조금 막혀있는 형국이고 본인이 조금 답답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구설이 많이 돌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이러한 일이 조금 펼쳐지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찬원님이 제작진이나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팬분들도 이찬원님의 그 목소리에 힘을 조금 실을 수 있게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제작진들에게 우리 이찬원님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찬원님이 7월달, 8월달만 조금 지나가고 9월달, 10월달이 되면은 아마 음반적으로도 조금 많은 운기가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7월달, 8월달만 조금 잘 지혜롭게 버티시기를 한일도령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 화이팅!